당장 짐 싸. 네 집 목장 싸라고. 앞으로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지 마. 왜 그래? 가슴이 갑갑하고 이해가 꽉 막힌 것 같아. 지금 이 상황 보고도 아직도 그걸 모르겠니? 엄마. 맞아. 네가 생각하는 거. 야, 어? 야, 너 또 양복은 뭐냐? 대기업 직원이면 이 정도는 같이 해봐야죠. 안 그래? 네가 내 회사에 왜 아직 남아있어? 재고정리팀 팀원입니다.